안녕하십니까. 예,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 오버워치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이벤트 때마다 이렇게 오는 거 봐가지고는 예, 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생각하셨죠. 이제 도프리님도 이제 오버워치를 이제 접을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말 했었어요. 요즘 제가 오버워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요. 그래도 뭐 오버워치 리그랑 컨텐츠 코리아 뭐 보긴 합니다. 물론 망한 MBC 때문에 조금 화가 나는 거는 좀 약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아직도 MBC 용서 안 합니다. 예, 태국의 흑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출생이니까요. 뭐 그 이상 라이크 좀 하겠고요. 뭐 어쨌든 그렇게 말해주시면 됐고, 자 오늘 예, 오버워치 응징의 날. 자 일단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웅 갤러리 보시면요 스킨들 예,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솔저 리퍼에서 보면은 이거 솔저 24를 와 이거 보세요. 좀 나름 예, 이런 복장 보니까 진짜 예, 블랙워치 때 그때 그 복장인 것 같죠? 예,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제 뭐 아까 전에 그 처음 보시던 뭐 모이라 스킬 있죠? 예, 모이라 스킬에서도 보면은 야 이것도 나름 좋게 보여요. 블랙워치 복장. 야 등에는 이런 거 달려 있고요. 예, 매드 사이티스트 같은 느낌 팍 나죠? 예, 그런 느낌도 팍 드니까. 뭐 지난번에 그 옴닉의 발라드에서도 보면 뭐 맥크리 스킨, 맥크리 블랙워치 스킨도 있으니까요. 예, 저한테도 뭐 있습니다만 이런 거 딱 예, 있죠. 저한테는 예, 이런 것도 있고 뭐 탈론 스킨 등도 있어요. 특히나 솜브라 같은 탈론 스킨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와 이거 근데 뭐 진짜 뭐 어느 누구 말로는 진짜 예, 진짜 관리 잘했다라는 느낌이 팍 든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아 근데 너무 오바다 이거. 이제 흰색에 뭐 이런 헤어스타일 좀 너무 그렇다고. 이거 보시면 기본 거하고 비교하면요 탈론 거는 좀 이건 오바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좀 특히 이 헤어스타일 좀 헤어스타일 바꾸던가 아니면 탈론의 색상을 좀 더 예,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어땠지 않나 생각 해볼 정도였고요. 게다가 두피스트도 보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던 분들은 야 이 정도쯤이면 진짜 원펀맨 저리 가라다 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탈론 거 한번 보면요 이것까지는 괜찮았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에서도 보면은 막 이런 거 막 전투 분장하고 그러잖아요. 뭐 미국 그 아메리칸 뭐 원주민들도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기도. 영화에서 물론 봤기 때문에 오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흰색 거에 좀 약간은 예, 좀 어떻게 좀 봐줄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좀 이 부분만큼은 좀 아쉬워요. 예.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만 알려주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오버워치 응징이는 한번 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오버워치 해치나게 8년 전 이야기에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옴닉의 반란 같은 7년 전이라면요 그 이전의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서 오버워치 몰락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과연 어떠한 얘기가 담고 있는지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로워도 후원만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죠.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자. 중수, 고수, 초고수인데 일단 중수부터 천천히 밟고 가도록 하죠. 자, 지내보자! 어떤 내용이야? 나 못 들어봤어! Come on! 나다. 장소는 이탈리아 베니스라고 하더라, 베니치아, 그러니까. 네. 8년 전. 오버워치 기지가 공격당했다. 허허. 팀은 대응하려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 하지만. 맥크리이죠? 블랙워치는 규칙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 오! 오! 맥크리! 오 리퍼까지? 우린 누구의 소행인지 알고 있었어. 소문대로 경비가 삼엄하더군. 오 무이라까지? 우리 임무는 놈을 잠깐 빌려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지. 오! 오 겐지! 원래 그런 임무였다고. 어허. 반갑군 레이어스 사령관. 어?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 왜? 버블 로긴 오버워치 무고한 기업가를 납치하다. 지금 날 체포해도 내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일을 벌려도 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나도 알아. 오! 레이어스, 뭡니까?
죽였어요? 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군. 오호. 저. 자 일단 선택해봐야겠어요. 저는 일단은 겐지 택하겠습니다. 저는 아 안되나? 아 미스는 일단 어쩔 수 없다. 나는 뭐 서포터 이거 잘 못하는데요. 모이라. 사실 저 모이라 진짜 해봤는데 못해요. 예. 갑시다. 예 어쨌든. 물살 틈 없이 봉쇄한 것 같고 아무나 정문에 구멍 좀 뚫어. 기지의 적들이 전부 몰려오기잖아. 여기서 나가. 누군가 탈출을 완료했죠. 자 일단 탈출해야겠죠. 예 어쨌든 아무 레이스가 뭔가 버린 것 같은데. 일것보다 잘 풀릴 수는 없을 것 같네. 누군가 계획대로만 행동했다면 더 잘 풀렸겠지. 궁극기 충전 중. 내 의지가 이루어지리. 오. 자 일단은 뭐 적들 등장했고요. 예. 널 회복시키고 있어. 자. 여기서. 예. 이제 치료 대주야겠죠. 예. 내 거. 아. 조심해야겠고요. 예.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예, 아마 예. 아마 대충 아마 보실 거예요 뭐. 예. 아까 전에 그 오프닝 봤으니까. 예. 아 지치겠다. 아 이거네. 치료해주고요. 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대장님? 이 방을 빠져나가서 도심을 지나 탈출 지점까지 간다. 자, 일단 탈출해야겠죠. 아무래도 레이스 데리러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역시 멋진 계획이신 줄 알았어. 아하. 도대체 왜 걱정이 되는지 모르게. 이거 예, 맥크리가 바로 뽑아 얘기하고 와서는 진짜 예. 오, 오, 와. 아. 일단 치료 빨리 해줘야죠. 예. 일단 줄여주고요. 길을 조심해. 아. 내 의지를 느껴봐라. 기다리시지. 우리 과인도령부 모두 상태는 어때?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완전 최고입니다. 오케이. 자 완전 최고라고 하면 돼. 오우 이런. 자 빨리 이렇게 해주고요. 예. 자 일단 게임 마치고 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우 조심. 아. 조심하고 일단 이거 힐링 게임 잘 봐야겠습니다. 예. 내 의지를 느껴봐라. 오우 조심하고요. 됐다. 이렇게 빼어주면서 이제 곧 뚫린다. 준비. 참 빨리도 뚫리는. 참 빨리 뚫리긴 하지. 나. 빵. 자, 탈출 좀 이용해야겠죠. 예. 오. 여러분께 갈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아크의 서리로 가세요. 거기서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이동한다. 자, 일단 탈출 TV 이야기하는 거죠. 어, 어. 뭐야 위도우 메이 저 뭐야 리퍼 형 위도우 메이커인가? 자격수를 조심해. 그런 거 아시죠? 예. 저기 왼쪽에 있다. 됐어. 저기 쳤지. 자격수는 신경 끄자. 총점 쏜다는 놈들 다 그림 못 봤다. 그러게 아주 레드 카펫을 깔아놔. 오호 레드 카펫. 오 이제 다른 놈들 우리를 잡으려고 전명력을 투입한 것 같군. 예, 그렇겠죠. 예, 에이스 잘한 거 알아. 조심해. 여기 없어. 오, 도우주. 오, 좋아. 오케이, 좋아. 어, 그 리포 유저 잘해줘가지고 그럼 다행 같다. 예. 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이거 모이라 제가 몇 번 해봐서 안 돼. 진짜 못해먹겠다고, 나 지금. 어. 시베트라 보다 내가 더 못해. 어. 조금 덜 자살 공개스러운 작전을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호, 팀이 뭐 좋았어, 친구. 내 의지를 받아. 빨려줘.
어우 진짜 좌우 좌우 클릭하면 지금 애 난리치고 있대. 저도 지금 애 조심하고. 예. 자, 또 어어. 오, 암살자 등장. 유튜브에서 봤던 그 암살자예요. 예. 이놈은 내가 처리한다. 이를 조심해. 조심하고. 예. 오. 암살자. 오. 됐어, 암살 조심. 어우, 진짜 짠하네, 이거. 실패해 주고, 예. 아트 갤러리가 보인다. 거기 도착할 거야. 휴. 도시가 탈론 병사들로 빽빽합니다. 오, 탈론 병사 빽빽하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네요. 아, 어, 진짜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제 뒤에 게틀리퍼가 등장했다, 예. 아까 그런 말은 왜 하신 겁니까? 어? 오우씨, 라인한테 돌직기까지 있어, 이 녀석, 에? 자. 자, 빨리 치료해주고, 에. 아이브스 치료해줍시다. 됐어. 됐고. 아까 이제 궁극기 빨리 썼어야 되는데, 이제 궁극기 걸렸습니다. 쓰지 못했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시간이 걸려고. 기다리는 건 이제 익숙하니까. 총 맞는 거란. 총 맞는 거란. 둘 다 귀여워 죽겠네. 아. 됐고. 오. 저쪽 도와줘야겠다, 빨리 빨고. 아, 됐어. 암살자를 처치한다. 암살자 처치했죠. 오, 샷건까지 들고 있는 수도 있었어요. 야, 가보시죠. 일단 최초 시점 좀 정리해주시죠. 휴. 자,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생존하는 거. 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탈출 지점이다. 대체는 어디야? 지금 베네치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당장 올 거 아니면 차라리 안 올 거라고 해. 아! 오, 이 사람 말 듣지 마. 우린 여기서 나갈 거라고. 자, 나갈 거 나가야겠죠? 어, 교전 준비. 느낌 안 좋은데요, 이거? 에? 오! 뒤는 보셨어야지! 자, 됐어. 적수선선이 오고 있다. 오, 적수선선까지? 네. 오! 한 명 다 있어요, 왜? 자, 빨리. 자, 빨리빨리 가야 빨리. 지금 시험다워, 어? 자, 빨리빨리 치료해주고, 예. 치료, 예, 완, 그, 이거 있죠, 예. 요까지도, 예. 생각해줘야지, 진짜, 예. 힘드네요, 예. 전 이러려고 팀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허, 아무래도 AS하고 맥클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 얘기 들어볼까, 대충. 이러려고 자기 팀이 안 좋았다고, 여기까지 한 것도 봐. 자. 자! 야! 자, 이렇게 해서 쓰러지고요, 예. 자, 됐어. 됐어. 정리 끝! 됐고, 자. 오우! 고마워요, 네. 저격수를 보낸 것 같다. 어어, 저격수가 있고. 뭐야, 조심해! 뺑! 미안하지만 내가 이겼어, 자. 오우, 조심. 됐어. 진짜 기다리다 돌아가시겠구만. 직감했다. 이 위치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아. 어허, 나쁜 놈들이 많아서 있다고? 네. 다음 하나는 정말 최고라니까. 수석선이 온다. 아오우. 자. 오, 샷건 조심. 네. 샷건 가까이 있는데 진짜 아파요. 네. 오우, 진짜 이럴 때가 진짜 짜증나요. 안 그래도 리퍼가 샷건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샷건 한 명이면 충분한데 지금 여러 명이니까 제일 잘 나와. 네. 또 좋을 수 있어. 어. 오, 조심. 야, 됐어. 자, 그리고 빨리 지금 빨리 오씨 어디까지 들려야 이거. 자, 그럼 이거는 먹어라. 됐어. 오씨 사령관님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유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탑승한다니. 어휴, 진짜 진짜 끔찍하네요. 자, 빨리 수송대 탑승. 수송성이 어딘지 알아야 할 거 아니오? 레버트 팀, 수송으로 오시면 바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오우, 됐어. 아, 빨리 탑승해. 지금 나도 지금 탑승 꽃 좀 찾고 있으니까 좀 살려줘. 오. 오, 쉣. 아하, 이거. 야, 나 부활시키지 말고 그냥 놔둬줘. 아, 진짜. 아, 진짜. 예. 힘드네요. 예. 아, 이거는 진짜 도저히 엄청나게 힘드네요. 아, 탑승하고 싶은데 지금 저 탑승 못하겠어 지금. 나 위치 잘 못 봤거든. 조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맵 자체가 이제 정보 못해서 그런지 전혀 예, 잡지 못했네. 근데 나도 야, 저 놔두세요. 야, 저 놔두세요. 그냥 가라 그래. 아, 진짜 이거는 좀 아니야. 빨리 가지 않으면 두고 가버리겠다. 아, 이게 놔두라니까! 나 위치 모른다고, 날! 아우, 진짜.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이. 아, 기절했어. 미치겠네 이거. 예.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를 살려고 지금 애쓰고 있거든. 오, 쉣. 미치겠네. 나도 지금 미치 모르더구만. 어휴, 이제 기다릴게. 가 빨리 제발 좀. 와, 이게 다 탈출해야 한다는 게 이게 목표야 진짜. 와, 씨, 아무리 그렇다고 그냥 랩스 포대에서도 이르지 않겠다. 어, 그냥 어. 암살자가 널 노리고 있어.
오우쉣. 아, 안 돼, 안 돼. 아, 이거 인부시패네요, 예. 아, 잘, 역시 어려워요, 예. 중승임에도 불구하고, 예. 와, 봅시다, 일단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힘드네요, 예. 우선은 제가 받은 피해량만 봐도 진짜, 예. 와, 장난 아니네. 뭐 어찌됐든 간에 우선은 요렇게까지만 예.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좀 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우선적으로 그 옴닉의 반란 이전에 그러니까 그 옴닉의 반란의 그 프리퀄 격이죠. 예. 프리퀄 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블랙워치의 그 탈론의 수장을 예, 데리고 몰래 데리고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레이스 그러니까 전 리퍼죠. 리퍼가 그 녀석을 죽여버렸던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맥클린이 빡쳤습니다. 예, 맥클린이 빡친과 동시에 사실상 예, 오버워치의 예, 몰락을 예고를 한 셈이 돼버렸던 거죠.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그 다음 해에 그 옴닉의 반란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7년 후쯤에 결국 이제 오버워치가 공식적으로 해산돼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레이스가 벌인 짓은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계신 분 있을 때 사실 여러분들 오버워치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이 그 두 사람, 특히 리퍼랑 솔저 76.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오버워치의 총사령관인 그 잭 모리스 그 뭐지? 잭이죠? 예, 예.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 잭 모리슨인가? 뭐 존 모리슨인가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 두 사람과는 원래 처음부터 예 뭐 삐그덕 됐죠? 예. 처음부터 삐그덕 됐었고 서로 가치관이 안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아실 거예요. 예, 오버워치가 예, 해산됨과 동시에 그 잭 모리스는 예, 자기가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예, 무법자가 되었고 리퍼 그러니까 정확히 가브리엘 레이스죠. 가브리엘 레이스 같은 경우에 리퍼가 되어서 모이라랑 함께 예, 탈론에 들어가게 된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번 그 이 응징의 날 같은 경우요 이거 지금 진짜 만만치가 않은 것 같네요. 물론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건데 조금 예. 아 빡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모이라 하니까 좀 상대 빡센 느낌이 들고 하니 예. 아 한 번 더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수만 해보고 그냥 말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늘 예, 마무리를 해야 할게 있죠. 예, 절벽 토끼 소편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예. 나가야지. 진짜 위에서 예, 싸울 수밖에 없어. 어딨어? 근데 궁극기는 아까 진짜 뉴턴 시켜냈어.